전도방송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멀리 전라남도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월남전 참전자의 전라남도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고효주 전우와 전화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목적은 참전 명예수당의 개정을 할 때 그 개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개정 가능성과 또 개정하는 방법, 그리고 명예수당보다도 유족 승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주 지부장님과의 인터뷰는 1단계 전투수당 개정, 참전유공자법 개정, 2단계는 그 전투수당 받는 방법, 또 3단계는 그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이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1탄, 2탄, 3탄. 1탄은 참전 명예수당 개정안, 그리고 2탄은 전투수당 받는 방법, 그리고 3탄은 양민학상 진상규명,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네. 그 비가 많이 피해가 없었습니까? 네네, 바람도 좀 비껴가고. 예예. 그 봐주는 거 아니네요. 예, 미항이고 목포도 미항이고 다 그쪽에. 목포는 피해 없고요? 별 피해는 없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네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네네. 제가 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막 초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청하는 거야 허락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사전에 이해하시고요. 우리 저 월참에서는 그래도 일을 하실 분이 우리 고 지부장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좀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별 말씀. 네. 그래서 우리 참전유공자법 개정하는데, 네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예,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제가 부산에 그 김동완 씨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이게 만만치 않은데 절차가. 그럼요. 예. 그래도 우리 고 지부장님은 그 시의회 의원을 한 20년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절차나 이런 거 확실하실 텐데. 아, 예. 제일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예, 예. 우리 그 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전유공자법의 그 법명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제가 참전 명예수당. 네네. 그 인상에 대해서, 시행령상에 32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한, 그렇게 이제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네. 좀 명예도 그렇고, 우리 좀, 우리가 구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서, 6조 1항에 지급한다 되어 있고, 6조 6항에 가서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 시행령으로 정한다 하는 거를 좀, 그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7항에다가 신설을 해가지고, 품위 유지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네네. 참전 명예수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한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한다. 어떤 그 지급 기준을 명시를 하면은 이제 시행령에서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그 이상으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급 기준을 좀 정했으면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예, 그러나 예. 입법 과정에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예. 국회에다 내는 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예, 예. 법의 제정을, 네, 예. 제안을 하는 경우.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입법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국민청원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우리 예를 들어 월참 회원들이, 전우들이 법을 이렇게 개정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국회에다 청원을 하는, 이제 이런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 돈이 적으니까, 돈좀 많이, 명예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참전주공자법 6조의 참전명예수당 중에 7항이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을 하고 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6항이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시행령 7조라고 말씀하셨죠? 시행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이것이 그 대통령령으로 그때그때마다 바꾸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걸 되돌아가 보면은 말이죠. 원래 이것이 참전 명예수당이 아니고 생계 지원이었어요. 생계 지원으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인데. 네네. 아니 이 법이 그때 참전 유공자가 아니라 참전 군인 관련 법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참전 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명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들한테 생계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6만 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그때 7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을 형편도 아니었는데 2002년도에 이것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법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참전 2012년도에 내에 2002년입니다. 12년도에 2002년 그때 월액을 5만 원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그 시행령에다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국회에서 다 한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해야 될 일과 집행기관에서 정해야 될 것이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법에다가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다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기준을 기준을 정한단 정해야 말이에요. 돼요.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이미 기준을 정하지만은 금액까지 정하는 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정해서 하는 네네네네.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이거는 입법하기가 어려운 기술상으로도 그렇고 법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왜 집행기관의 권리를 입법기관에서 제한을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아니 저이 대통령이 그러나 물가항등이라든지 뭐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이거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예산 상태도 보고 해야 될 건데 법에다가 얼마를 딱 주도록 정해져 버린 거 금액만 안 정했지 지금 예를 들면 뭐 중위소득 이상 뭐 절반 뭐 기초 뭐 수급 뭐 얼마 이거 이러면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금액을 네네 정한 게 기준을 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지급액을 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거고 가장 예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 지금 현재 지금 월남전 참전자 생존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보니 1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6.25 참전 선배님들 개천하면 한 28만 정도 됩니다. 대상을 28만 명. 딱 뽑아보니까 이번에 네네. 16만 됩니다. 이거까지 합쳐서. 얼마요?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는 네네. 6.25가 한 6명, 월참이 한 10만 명, 한 16만 명 정도 돼요. 보훈 급여금 지급자 예외를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고엽제 그다음에 상위 보상받고 하는 분들 다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그렇죠. 네네.
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죠. 예, 근데 엄청난 예산이 오고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거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입법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원한 게 아니고 네네네. 저희들이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번에 올린 법안을 네네. 우리가 이제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걸 좀 해달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한30% 40% 50% 60%뭐 10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가 100%가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대개 보니까 최고가 100한 5만 원 수준, 최저는 한 30~40만 원, 50만 원, 50%가 한 50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좋은데 그 이번에 뭐 통과되더라도 통과되면 이제 그걸 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지금 올해나 내년에 집행될 거는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32만 원 되어 있는 요거를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제 지급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내년도는. 이제 지금 그래서 이 내년도 얼마로 올라갈 건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있겠죠. 네네, 그뭐 보훈처에서 이미 예. 기획재정부인가요? 그쪽 보고 했을 거예요, 지금요. 기획재정부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안 올리는 거는 요걸 보고 하는 게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눕혀달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법안 통과해갖고 이걸 올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고 국회의원들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입법 청원을 별도로 우리가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올려줬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렇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데 사실상 이 참전 명예수당이 뭐 100만 원으로 105만 원, 100만 원뭐 올라가더라도 우리 대표님은 한 푼도 돈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우리 그 고용은 이거 해당 안 되죠. 전하 대표님께서는 이 참전 명예수당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 저희 보험 물급 이양하지 급여만큼은 않으라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사한군인이니까. 이제 병가급이 허용이 돼야 혜택을 보는 건데 병가급 허용은 지금 이걸 먼저 통과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순서가 좀 요거 뒤에 해야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부터 먼저 추진하는. 그러나 제가 참 신기합니다. 이 참전 명예수당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대표님께서 한 푼도 더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것도 먹어가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설득해 가면서 매일 이렇게 목청 도둑하면서 참전 명예수당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거진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저도 올라가 봐야 한 푼도 못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는 대표님께 우리 전우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전우들이, 제가 절차를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게, 참전 명예수당 인상, 두 번째는 병가급 허용, 세 번째는 유가족 승계, 여기까지가 사실은 목표예요. 그리고 전투수당이나 미지급 급여는 이것도 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참전 유공자법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목표는 우리 전우들이 그 지금 유가족 승계까지가 3단계까지 목표인데 그 목표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앞으로 우리 참전 유공자법이 우리 유공자들이 다 죽고 나면 없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유가족 승계까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우리의 명예와 품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제 목표가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꿈입니다, 많은. 예. 한 가지 조언을,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예. 명예수당 1번, 예. 그 다음에 결과, 병급 제한 철폐, 허용, 병급, 예. 예. 아니, 병급 허용,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네. 철폐를 허용이죠, 뭐, 예. 네네네. 같은 그 다음에 뜻입니다. 유가족 승계,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유가족 승계를 2번으로 올렸으면 좋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굿 아이디어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예.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은 한도가 있고 이 보훈처의 예산은 풀제도라고 해갖고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 승계로 계산을 하면은 6.25 참전 선배들이 돌아가시든지 우리 전우들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유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대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만큼 유가족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 의미가 그러네요. 예. 있고요. 병가족 그런데, 허용보다는 유가족 승계가 먼저다. 그렇죠. 그 아주, 다음에 예, 좋은 생각이네요. 병급 제한 철폐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예, 저도 예, 뭐 공감하는데. 병급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받는 급여가 이제 돈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이 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훈 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뭐 국가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갖고 이 전산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예, 상위군인들. 예, 그다음에 예, 보상 대상자, 예, 보훈 급여금이라는 게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고액제 후유증으로 받는 돈, 그렇죠. 수당이에요. 이게 어느 건지 전투, 이 뭐냐, 이 참전 명예수당하고 비교해서 제일 많은 걸 선택을 해라. 그렇죠. 나머지 거는 포기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그러면 가지만 대충, 해라. 예, 대충 좀 우리 대표님이 지금 한 140만 원좀 남짓 받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예,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이제 대충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 근데, 거기다가 병급 제한이 철폐가 되면은, 예를 들어 32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더 늘어나죠. 그렇죠. 좋죠. 예, 좋죠. 좋은데, 그 예. 대신 다시 불균형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50만 원 받는 사람, 50만, 32만 원에 50만 원 올랐다. 50만 원 사람은 그대로 받고요. 대표님 19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그런 욕심 없습니다. 상대적 발탈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 국가의 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렇죠. 병급을 제한하는 두 가지 다세 가지 둬 가지고 상대적 해서는 안 박탈감. 된다 그 네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무공 수훈자에게 수당을 주는 것도 저는 원론적으로 학자적인 차원으로 해서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훈장 받은 사람입니다. 무공이요. 그런데 훈장은 받은 사람은 명예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계급이나 이익에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공 수훈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 더군다나 무공 수훈자의 속에는 보국 훈장 등이 있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무공이 없으면서도 수당을 받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분들 받는 걸뭐 세미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보국 훈장은 수당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또 무공 보국 수훈만 훈장 나옵니다. 말고 아 그럽니까? 예. 하여튼 무공 수훈장에는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그런데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논리상으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병급 제한을 철폐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국가 재정은 수요가 또 필요하거든요.
몇조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지만은, 야, 내가 월남참전한 거 수당하고, 내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몸이 상해가지고, 죽는 거 수당하고 별도 아니냐, 따로따로 받아야 될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정책 기반자나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균형되는 부분, 그리고 공평성,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예산 수요, 이런 것까지 감안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먼저 순서를 바꾸셔서, 야, 참전 명예수당 인상해 달라. 두 번째, 유가족 숨겨달라. 유가족. 우리가 오케이. 죽든지 선배들 돌아가시면은 유가족이 그 돈을 받도록 해달라. 여기는 오케이, 예산이 오케이. 더 늘어나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그죠? 고맙습니다. 네네. 아, 두 좋은 번째, 세 말씀. 번째로, 야, 병급 제한도 좀 철폐를 해달라 하는 조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전 동의합니다. 아이고, 네네. 오늘 그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조금 뭔가, 그동안 찝찝했는데 풀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네.